안녕하십니까. 부가치세 5분 강의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쿠팡이나 위메프 등 소셜 판매에 대한 매출 부가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셜 커머스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쿠팡이나 위메프 같은 사이트에 판매를 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주로 판매자가 쿠팡, 위메프, 티몽, 우리나라는 이 세 종류의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이 회사들한테 내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겠다라고 쿠폰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소비자는 그 쿠폰을 구매해서 발행한 받은 쿠폰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로 소셜 커머스의 공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자, 아까 봤던 판매자들이 쿠폰을 발행하고 그 시점이 나의 매출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쿠폰을 가지고 그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나의 매출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소셜 커머스의 공급 시기는 소셜에서 발행한 쿠폰이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이겠죠. 그것이 사용된 때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고 하면요. 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음식을 먹을 쿠폰을 10만원짜리 쿠폰을 뭐 15% 할인해 가지고 쿠팡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85,000원에 소비자들은 쿠폰을 사서 그 쿠폰을 갖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고 결제를 그 쿠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사장님께서는 미리 내가 물건을 팔 것을 미리 이제 소비자를 확보해 놨다라는, 고객을 확보해 놨다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셜 업체에서 정산한다는 개념을 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소비자가 쿠폰을 사용했을 때 그 사용한 시점에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는 그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그 판매자한테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된 금액을 갖고 일반적으로는 매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회수되지 않은 쿠폰의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품권이 판매된 시기에는 재화나 용역이 내가 공급한 것이 아니고요. 그 쿠폰을 소비자가 사용했을 때 그때가 나의 공급 시기로 매출을 신고하고 있는데요. 쿠폰의 특징은 뭐 3개월, 6개월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소멸되는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때 소멸되는 시점에 회수가 환불이 뭐 80% 환불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100% 환불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했을 때 나의 판매자의 매출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요, 80%를 환불해 주는 경우라고 하면 돈은 내가 10만 원을 예를 받았다고 하면 그 10만 원 중에 8만 원은 돌려주고 2만 원은 나의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판매자는 2만 원에 대해서는 나의 매출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소멸된 시점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100% 다 환불을 해주는 경우라고 하면 실제로 나한테 들어온 이익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쿠폰 판매에 대한 매출은 나에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 환불해 준 경우는 나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특별히 할 건 없으시고요. 환불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의 매출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소셜 커머스 매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